최완의 귀전 명사. 희망입니다. 최완입니다. 개발하시죠. 자, 오늘은 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이유, 그리고 화를 삭힐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화가 일어나는 순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 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정확하게 거꾸로 되돌아가면 화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는 터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 화가 나죠? 자, 방금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어떤 느낌일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과 다를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화가 일어납니다. 없던 화도 생기게 되죠. 무엇을 느낄 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과 맞지 않은 어떠한 상황이 느껴질 때 우리는 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가 생성되는 첫 단추입니다. 정리가 되겠죠? 아, 내가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화가 생기는구나. 이 첫 단추가 우린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그 느낌이 딱 일어났어요. 어떤 걸 보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Feel. 그것이 바로 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고요. 첫 단계가 바로 느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그 화를 느낀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느낌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눈, 그리고 귀,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여러분의 몸, 신체, 의식, 모든 것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딱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 저 사람 나에게 험담을 하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 그럴 때 우리는 화가 일어나죠. 그 느낌이 귀로 느낀 그리고 눈으로 본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이식의 느낌으로 그대로 우리는 화가 처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나의 것이라고 인식을 하죠. 자, 안식과 이식으로 그것을 보고 누가 나에게 삿대질을 했다. 누가 나에게 이간질하고 무시했다.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자,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엔 인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것을 느낀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화가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화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곰곰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인식되는 순간 화가 여기서 내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요.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면 금세 화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릅니다. 바로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곰곰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느낌이, 어떤 눈과 귀로 들은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나에게 어떤 인식을 줍니다. 기분 좋지 않은 인식을 주죠. 자, 그 순간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받아들인 내 감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희망이십니까? 바로 관찰해야 합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곰곰이 내가 그 사람의 삿대질에, 그 사람의 나의 무시하는 말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느낌으로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인식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인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인식을 바라보면 그 인식이 일어난 것까지 느낌과 인식과 바라봄이 같이 연결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마지막 네 번째 관찰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을 인식하는 또 내가 있습니다. 인식하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죠. 화를 받아들이지만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는 그 받아들임을 하는 누군가, 또 나를 관찰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희망의식, 바로 그 잠재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곰곰이 느낌과 인식과 받아들임과 관찰하는 순간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생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인식한 나와 비동일화시키는 또 다른 내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또 다른 누군가의 관찰자 효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그 순간 내 화는 관찰됩니다. 그러는 순간 내 화는 알아서 잠잠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에 휩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명상을 배우고 명상을 가르쳐주는 제가, 선생님이 학생 옆에 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었다. 화가 나죠. 어떠한 상황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제 제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은 화를 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공부를 하는 제자인데 어찌 화를 내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랑 고백을 못했어요.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옆에 짝사랑하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직 썸이고 사랑 고백을 못했어요. 운전하다 누군가 팍 끼어들었어요. 화가 일어나죠. 평상시에는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겠지만 그 순간 누군가 내 사랑했던, 아니면 내 사랑하고 있는, 아니면 또 사랑할 대상이 앉아 있으면 나 스스로 점검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찰자 효과입니다. 누군가 당신 옆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여러분이 숨을 마감할 그 순간까지 당신 옆에 있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무한한 잠재의식과 희망의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 당신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금광석 같은 그 참나가, 깨달음의 나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여자친구보다 아니면 저 스승보다 선생님보다 더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참나와 깨달음이나 희망의식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 무서운 관찰자는 내가 무엇이든 잘못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돌변해서 나를 그런 존재로 업식을 만들어버리고, 습관을 만들어버리고, 까르마를 만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당신의 애인보다 훨씬 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무서운 선생님, 또 다른 관찰자가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관찰자는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찰자는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찌 화를 낼수 있겠습니까? 자, 느낌, 그리고 인식, 그리고 받아들이기, 그리고 관찰. 이네 가지가 가는 동안 비동일화, 이원화, 바로 관찰자 효과가 되어서 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지켜보는 내가 다르다라는 걸 비동일시 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오롯이 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엑기스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느낌, 인식, 받아들이기, 관찰, 비동일시시키는 이원화의 이 기법보다 훨씬 빠른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느낌을 받지 않는 방법. 자, 비동일화까지 올 필요 없어요. 관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느낌이 사라지면 이 관찰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인식도 생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 없고 관찰도 필요 없어요. 느낌만 없으면. 느낌. 여러분의 안식과 이식. 여러분의 의식으로 느끼는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아보래요? 귀를 닫아보래요? 그렇게 살수 없죠. 명상을 하시는 분은 이쯤에서 답을 딱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죠. 바로 그 방법은 느낌이 오기 전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 올라오기 전 그것을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이미 올라오면 화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올라오기 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요, 채화님? 여기서 또 하나 팁이 들어갑니다. 뭘까요? 뭘까요? 알아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숨쉴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내가 빠지지 않은가, 느낌에 빠지지 않는가,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깨어 있는 순간, 느낄 필요도 없고, 인식할 필요도 없으며, 관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랬죠?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이 말이 바로 깨어 있는 순간, 느끼는 감정, 받아들이는 감정, 관찰자, 모든 인식이 사라져버립니다. 고민도 느낌입니다. 그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깨어 있는 순간. 지금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이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치환의 귀전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비전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